안녕하세요. 무한경TV 박대표입니다. 광양 맛집 일본컷. 오늘은 광양 읍에 위치한 무대한 중식 뷔페 연하랑을 찾아왔습니다. 이미 지난 5월 생생정보를 통해 널리 알려진 바가 있는 연하랑 무제한 중식 뷔페 요리 6가지, 식사 3가지, 총 9가지를 마음껏 드실 수가 있습니다. 탕수육, 깐풍기, 크림새우, 양장피, 오양족발, 마파두부까지 요리 하나하나가 정말 맛있고 짜장 짬뽕을 드실 때 즉석해서 사장님이 면을 뽑아주셔서 쫄깃하고 탱탱한 짜장 짬뽕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1인 식사 12,000원, 전혀 아깝지 않은 금액이며 미치약은 단돈 1,000원에 드실 수 있다는 게 정말 매력적입니다. 중화요리, 코스요리 부담되시면 여기 오셔서 마음껏 드셔보시는 거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저 또한 중화요리 생각날 때 자주 찾아올 것 같습니다. 사장님도 정말 친절하셔서 맛있는 요리에 대접받고 온 것처럼 정말 뿌듯한 하루였습니다. 중식 뷔페 연하랑 꼭 한번 찾아오셔서 제가 느낀 행복 느껴보시는 거 강력히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양읍에 위치한 중식 뷔페 연하랑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